한복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. 아, 오늘의 또. 사복인데. 네. 네, 우리 정우 형부터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. 정우 형부터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. 다음은 또 이제 집집마다 추석을 보내는 법이 추석. 또 다르잖아요. 뭐 추석에 이건 꼭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? 저희 집은 따로 딱히 솔직히 말하면 하는 건 없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만나서 네. 얘기하고 밥 먹고 같이 먹고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, 사촌들 이게 만나서 오손오손 네. 얘기하면서 맞죠, 맞죠. 송편 뜯고 갈비 네. 뜯고 네. 소고기 묵국 뜯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깨털어 밥 먹어 이런 바이브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래가지고 개밥조, 제가 소밥조 개밥조 이 바이브이기 때문에 야, 아침 6시에 일어나 소밥조 개밥조 할머니 밥차례 들어 깨밭에 가서 깨털어 비 오면 꼬추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. 저는 그냥 네. 떡이 그냥 초록색이면 돼요. 아, 아, 네. 아 흰색 떡 안 좋아해요? 아니요 그냥 초록색 떡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오, 그럴 수 있죠. 저도 네.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 뭐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 쑥떡 하나 이렇게 아, 비율을 좀 맞춰서 네.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쑥떡 들어가게끔 네, 약간 쑥떡 넘어가고 또 그렇게 뭐 세 개 먹었을 때 쑥떡 하나 네. 빨간색, 아 딸기 맛이, 아 핑크색 떡 먹었을 때도 아. 뭐 한 두 개 먹고 쑥떡 하나 아, 핑크색이라서 딸기 맛이 나는군요. 아 잠깐 착각했어요. 네. 괜찮네요. 귀여웠어요.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러요? 그냥 그냥 노래가 내가 봤을 때 시장에 가면 이게 필요해.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오케이. 그래 추석이 되면으로 하자. 오케이 시작. 아 이거 아니야? 추석이 되면 건강해. 아 잠깐만. 아 내가 봤을 때 추석이 되면 키도 더 크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 말고. 아 이거 너무 레이백. 아프지 말고. 레이백 레이백 레이백. 아깝네요. 건강이랑 아프랑 동시에 나왔어. 건프지 말고. 건프지 말고. 추석이 되면 현명해지고 성숙해지고 추석이 되면.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덕담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네 다음 기회에 또 나와서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. 청취자분들 고마워요. 추석 많이 행복하게 보내요. 와 진짜 역시 소위. 아 그러니까 잔영 말하는 것도 소위씨 베겨 있어. 소위 진짜. 자스 소위. 약간 진짜. 약간 슈거가 있어 항상. 이제 항상 슈거가 있어. 박 슈거. 바빠 슈거. 잔영. 바빠 슈거. 박 슈거. 아이스.